자, 그러면 이번에는 링크드 리스트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remove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remove ca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2를 선택하고 밑에 잘렸는데요. go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자, 한 번씩 이 스텝을 한번 좀 자세하게 밟아볼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노드를 선택하고 그거에 next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삭제할 로드를 선택해요. 삭제할 로드가 저 90이죠. 그 다음에 삭제를 하기에 앞서서 저 6이라는 저 노드의 next로 90 다음에 나타나는 23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90을 삭제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유사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죠. 제일 먼저 이 유사 코드에서는 예, cur, current겠죠? cur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cur. 그래서 이 cur를 즉, current라고 할게요. current를 head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현재 head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current도 이 노드를 가리키니까 current와 head가 똑같이 15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구문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현재 k의 값은 2였어요. 그리고 이 구문을 실행을 하면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해서 2가 1이 되죠. 그리고 1과 0을 비교했을 때 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while문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 결과 이 current의 값은 현재 current의 next이기 때문에 현재 current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노드를 가리켰기 때문에 이 노드의 next 노드인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노드가 현재 current가 된 상태인 것이죠. 자, 이렇게 쓰면 됐습니다.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 앞에서 멈추면 돼요. 바로 이그 커런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의 앞에 노드를 지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죠. 코드를 보세요. 한번더 실행을 했는데 현재 k의 값은 1이죠?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면 0이 됩니다. 0과 0은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은 false가 되면서 이 구문은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실행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현재 current는 누군가요? current는 이 주황색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current예요. 그쵸? 그리고 이 현재 current의 next를 to be deleted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to be deleted라는 이 변수는 바로 이 엘리먼트, 이 노드, 즉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실 것은 삭제를 지금 바로 하지 않고 누구를 삭제할 것인지를 to be deleted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했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엘리먼트를, 이 노드를 삭제를 해버렸다면 바로 이 구문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문은 뭔가요? current의 next의 next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current의 next 값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복잡한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current의 next, 즉 current는 이 녀석이고요. 이 6의 next를 90이 아니라 23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이 23의
참조값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6은 자신의 next인 90에게 90의 next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90을 삭제한 상태라면 우리는 23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냐? 이 23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바로 이 90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이 23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90을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우리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제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6의 next가 23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6도 23을 가리키고 90도 23을 가리키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자, current의 next, next를 했어요. 자, 현재 이 current의 next, 그리고 next는 23이죠. 바로 이 23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current의 next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90에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얻어냈어요. 이제 우리는 90을 제거해도 되는 거예요. 좀 비정하게 들리지만. 자, 그래서 다음 코드는 뭔가요? to be deleted라고 해서 누구를 지울 것인가를 적어놨던 그 노드를 이제 삭제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삭제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에 있었던 노드가 샥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재미삼아서 이 링크드 리스트는 좀 점조직이랑 비슷합니다. 예, 전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각각의 노드가 다음 노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구현하기가 더 까다롭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와 함께 좀 비교를 해보면 링크드 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삭제하고자 하는 엘리먼트와 자, 저 삭제하려고 하는 게 90이었죠? 이 90이라는 저 노드를 삭제할 때는 단지 6과 이 6이 가리키는 대상을 23으로 바꿔주기만 하고 그리고 90을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레이 리스트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일단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죠? 그리고 리스트에서는 빈자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한 칸 앞으로 땡겨요. 그리고 얘를 한 칸 땡기고 얘를 땡기고 얘를 땡겨서 예, 한 칸씩 뒤에 있는 것들을 쭉 땡기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구현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는 링크드 리스트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